최근 리니지 W 오픈 이후 커뮤니티 혹은 실시간 방송 등 다양한 곳에서 거론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과연 게임사가 방송인들에게 광고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즉 프로모션이 공정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란 어떤 평가나 결과를 따짐에 있어 주어지는 기회와 기준, 원칙이나 룰이 차등이 없이 일관되고 타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오딘과 리니지 W로 예를 들자면, 돈을 쓸수록 유리한 페이투윈 게임에서 중립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임사가 특정 세력을 형성하며 게임을 진행하는 방송인들에게 프로모션이라는 금전적 부분을 지원해줘 방송인들은 스폰 비용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반면, 일반 유저들은 생돈으로 과금을 진행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력보단 변신과 장비빨로 진행하는 PVP와 전쟁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에선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애초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끼와 매력을 보여주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인 것이고, 후원과 광고를 통해 먹고사는 직업인데, 광고를 받은 게임이 재미가 없더라도 그것을 재미있게 살리는 게 그들의 업무인 셈이죠. 그걸 위해서 광고 비용을 받았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게임에 쓰는 거란 말이죠. 그냥 대충 게임하는 거 방송으로 어필만 좀 하다가 광고 비용만 정산해서 그냥 따로 챙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 굳이 방송인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프로모션 계약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게임사가 매월 혹은 일시불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는 무조건 유료 재화를 구매해야 한다. 광고 진행 중 개인 돈으로 유료 재화를 구매할 시 일정 기간 동안 페이백을 해준다.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며 유료 재화 시스템을 자주 노출시킨다 등등 짧게 3개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3개 중 한 개라도 계약 내용에 있다면 공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죠. 그럼 예전에 게임 광고는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보통 게임사가 지급해준 특정 계정으로 체험 플레이를 해보며 컨텐츠 및 과금 요소에 관하여 혹은 세계관은 어떤지 소개하는 리뷰를 한다던가, 일정 기간 동안 게임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한다거나 이 정도란 말이죠. 오딘 출시 이후 게임 광고의 형태가 많이 변색되고, 또 이것을 견제하려고 같은 방식을 채택한 리니지 W까지 중국 양산형 게임들이 국내로 넘어올 때 유명 연예인들로 광고를 시작한 것으로 매출 순위가 급등하자 이젠 너도 나도 따라서 연예인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게임사들은 연예인들보다 싸게 먹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섭외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중국 게임이라고 욕할 의미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K양산형 게임이 더 어울리지. 자, 이렇게 일반 유저들과 프로모션 방송인들 두 관계의 입장으로 봤을 땐 프로모션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기보다는 페이투윈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여윳돈이 넘치는 일반 유저들 또한 돈을 쓰면 강해지는 것이고, 돈을 안 쓰는 방송인들은 약하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게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엔 보통 사람들이 RPG 게임을 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가상세계에선 내가 왕이 되고 혹은 지존이 되고 누군가의 우상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가상세계마저도 현실적인 위치와 재산을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하다 보니 이게 게임인지 도박장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죠. 차라리 그 돈으로 도박을 하면 딸 기회라도 있는데, 그래픽 조가리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크게는 억단위까지 하니 게임사들이 이제는 게임성을 연구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빨아먹을까 하는 연구를 하는 듯합니다. 과거엔 게임사의 GM이 특정 세력에 연관된다거나 게임 기자가 어느 세력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를 삼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현 시점에 인터넷 방송인들의 프로모션 계약 기간은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동안은 그 게임이 흥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일 순 있으나, 과연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그 게임들이 재미있어 보이고 매출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